한국과 일본 양국 분위기는 위안부,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냉랭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기독 여성들이 손을 맞잡고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손을 잡고 평화를 비는 몸짓인 느릅나무 춤을 춥니다. 성찬 나눔을 통해 국적을 초월해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자매임을 확인합니다. 일본이 과거 자행한 성범죄를 회개하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멈추도록 간구하는 양국 대표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私たちは悔い改めます。自分の国が犯した性犯罪に目を留め、声を上げることが長くできませんでした。被害者の勇気ある名乗りでによって、私たちは目覚め、正義ある解決を目指して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ました。 지난 1996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는 한일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는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정책, 기독교 여성의 역할과 성노예제 등의 과제를 다루며 한일교회, 나아가 민간 분야의 화훼와 협력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제1대한기독교회 가와사키교회 김혜옥, 아시아교회 여성연합회 총무 이문숙 목사 등이 미갈과 제1여성, 혐오의 문제 등에 대해 강연과 워크숍 등을 진행했습니다. 계속 기독 여성들이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해의 여정, 우리는 어디에라는 주제 아래 손을 맞잡은 한일 기독 여성들은 두 나라의 진정한 화해를 열망하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